안녕하세요. 교정이 알고 싶다. 교활TV 교정과 전문의 형재영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광고에서도 많이 보이는 부분교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사실 웃을 때나 대화할 때 상대방이 보이는 치아는 송곳니와 송곳니까지 정도이고 그 뒤의 치아는 인식하지 못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앞니만 가지런하게 하는 부분 교정에 대한 관심이 많이 올라갔고 튜브 형태라든지 투명 교정, 펄칙 장치 등으로 이제 장치 종류가 상당히 많고 지금도 많은 장치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교정 상담을 하다 보면 부분 교정을 하고 싶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많은 대형 병원에서 짧은 기간과 저렴한 비용을 토대로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쉽게 부분 교정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교정은 전치부에만 장치를 일부 붙여서 교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 발생이 많은 치료입니다. 난 겹친 게 심하지 않으니까 부분 교정도 되겠지 라는 단순한 생각만으로는 진행하시기에 무리가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분 교정이 가능한 상황에는 치료 기간이 짧으면 4개월, 길어야 1년을 넘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예정에 없던 기간이 늘어나고 장치를 추가적으로 더 붙이게 되는 등의 문제 발생 소지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정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정원입니다. 전체 교정은 상황에 따라서 고정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정용 스크류라든지 고무줄을 낀다든지 그렇지만 부분 교정은 얘기가 다릅니다. 일단 구치부의 이동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구치부 위치를 벗어나지 않은 채로 가지런하게 해야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송곳니의 위치입니다. 일반적으로 견치의 측은 길이가 가장 길고 튼튼한 치아입니다. 또한 치열이 배열되는 공간을 악궁 공간이라고 표현하는데 말발굴 형태의 모양으로 송곳니가 가장 커브가 심한 곳에 위치해 가장 움직임이 작고 본인이 갖게 되는 악궁의 형태를 잡아주는 중요한 치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분 교정에서 이 치아의 위치를 변하게 할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치아의 위치에 따라서 부분 교정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단순히 한쪽 악궁 공간에서의 송곳니 위치뿐만 아니라 위아래 씹히는 상황에서의 송곳니 위치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체크되어야 되는 부분은 재발에 대한 체크입니다. 부분 교정은 전체 교정보다 교정 기간이 짧게 걸리기 때문에 재발이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부분 교정을 하시게 되면 안쪽에 고정식 유지 장치인 픽스드라고 불리는 장치를 일반적으로 붙이게 되고 최소 5년 정도는 유지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유지 장치를 못 붙일 수도 있고 중간에 탈락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주 급격하게 원래 처음 치아 위치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 뭐 물론 처음처럼 아주 심하게 되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유지 장치가 탈락하는 데에는 여러 연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교합력이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정 치료로 인해서 평상시와는 다른 전치부 저장 느낌을 가지시게 됩니다. 부분 교정을 진행한 후에 특정 부위에 먼저 조기 접촉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그 부위는 유지장치 탈락 확률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악 위쪽 치아들이 하악 아래쪽 치아들을 덮는 상태가 정상적인 치열 교합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또한 부분 교정 진행 여부에 중요한 문제를 차지하게 됩니다. 보통 치아가 가지런해지려면 겹쳐있던 치아가 밖으로 뻗어지는 방식으로 펴지게 되는데 아래 치아가 위의 치아보다 많이 뻗어지게 된다면 아래 전치 치아가 계속해서 위의 치아를 먼저 접촉하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어느 정도 위치 조정을 통해서 마일드한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는 재발의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교정 의사들이 부분 교정을 결정하는 기준은 위아래 접지부 접촉 형태를 보고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부분 교정이 가능한 상황인데 치열이 안 이뻐 보인다면 추천드립니다. 짧은 시간에 치료가 종료되기에 시간적인 이득과 함께 웃는 모습에 자신감을 얻는 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아래 치열이 가운데를 맞추고 싶다든지 아니면 교합관계 개선이라든지
돌출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이 많다면 부분 교정만으로는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디테일한 부분까지 개선을 원하신다면 전체 교정으로 진행하시는 게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과 치료는 꼼꼼한 진료와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표 원장이 진료하는 치과, 특히 교정은 무조건 교정 전문의에게 진료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번에도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